안녕하십니까. 배규경제 76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배규경 96번째 이야기인데요. 장님이라고 거짓말하는 비유와 천을 겁탈당한 비유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듯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패를 만들어준다라고 하지요. 또한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싣고 있다가요,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적당한 아픔을 겪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항구에 있는 배가 안전하긴 하지만요, 배를 항구에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또한 우리의 삶 역시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란 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어떠한 의지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긴 하지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버리는 만큼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지요. 옛날 어떤 장인이 왕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따르자 일부러 자신의 눈을 다치게 해서 앞을 못 볼 정도가 되어서 결국 노역을 피하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범부들도 이와 같느니라, 조그만 명예와 이양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깨끗한 계율을 깨뜨리다가 결국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 편하고자 자기 눈을 일부러 상하게 하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지. 우리는 대부분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통과 번뇌를 만들고요, 욕심과 노형과 어리석음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결국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가 덧없이 가고 마는 것이죠. 또한 옛날에 두 사람이 들판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도저히 비단 옷을 빼앗기고 한 사람은 도망을 쳐서 풀 속으로 숨었어요. 옷을 빼앗긴 사람이 도적에게 내가 지금 금돈 한 푼을 구해줄 테니까 뺏은 옷과 바꾸자 라고 하자 도적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는 금돈을 주게 되니까 금돈과 비단 옷을 전부 가지고 갔지. 부처님께서는요, 범부들도 그와 같느니라, 도품을 닦아서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었다가는 번뇌라고 하는 도적의 겁탈을 당해서 그 선법도 잃고 그 공덕도 잃고 마침내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데,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이것저것을 모두 잃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부처님법은요, 범부들의 선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단지 문자만을 읽고 외우는 까닭인데요, 만일 우리가 본래 갖추어진 본 마음만 깨닫는다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불성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지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가르침, 또 깨달은 사람에 의해 깨닫게 하려는 가르침,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위인전기를 가져다 놓고 혹은 위인들의 동상 앞에서 그 위인들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불상이나 경전을 가져다 놓고 빌거나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따라 읽거나 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자신 스스로
다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 도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부처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 건지 깨달음 여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백유경제 76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